여기 보면 유고 하나하나를 팽이라고 뭐 부른다는데, 이게 지름이 한 50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팽이기초 공사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이게 한 47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저기 지금 허파기 계속 하고 있고요. 옆에 흙을 쌓아놨는데, 네, 섭하고 난 그 흙인데, 되게 많네요. 아, 그렇네. 만들어갖고 지금 해보는 거. 용접인지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임시전기가 개통이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작업자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네, 여기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시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네요, 이제. 구경하는 것도 재밌네요. 제 집을 이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저희 집 땅바닥이 이 정도 넓이가 되는 거네요. 저희 집은 이제 1층에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거든요. 3층으로 올릴 거고요. 계속 삑삑삑삑삑 소리가 나요. 스프레이로 표시를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 보면은 파랗게 스프레이 표시가 있잖아요. 옆에도 파야 되는구나. 이제 비가 안 오고 작업하기 좋은 날씨네요. 네, 이제 땅은 텃밭이는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작업자분들이 점심시간이라 식사를 하러 가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파란색 페인트로 돼 있고, 땅은 파져서 저기 조그만 산같이 이렇게 흙을 쌓아 놨고요. 재밌네요. 뭐라 그러지? 레이크라 그러나 이거? 이걸로 땅을 이렇게 뭐 돌 같은 거 거르고 평탄화하고. 지금 이제 12시 조금 넘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